이봐, 지금 내 등 뒤에 뭐가 있는지나 알아? 닥치고 나와. Yes, sir. Today we join Il Sil Gui. (웃음) 자, 오늘은 1792입니다. 1792. 1792. 뭐 많이 아시죠? 1792 많이 그쵸, 보셨죠? 뭐. 1792 하면 일단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버번위스키. 버번위스키. 약간 저는 보틀 디자인이 좀 먼저 생각이 나요. 저희 부모님이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네. 뭐 한 병 가져가세요. 하면 굳이 더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요 보틀을 이렇게 찍으실 때가 있어요. 1792래. 네,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또 약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숫자가 또 대문짝만하게 아 그럼요 뭔가 이 빈티지 같기도 네, 하고 오래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6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792 6종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얘는 뭐죠 싱글베럴 싱글베럴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핏 윗 아 밀 네, 밀버번 그 다음에 얘는 풀프루프 그 다음에 얘가 스몰 배치 BIB 보트림 본드 그리고 요 친구는 12년. 12년 숙성. 네, 12년 숙성. 요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수입이 되고 있는 1792 전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종을 우리가 좀 마셔보고 이 중에서 그래도 뭐가 좀 괜찮은지 하나 골라보는 게 어떨까. 1792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 뭐 사실은 뭐 이거 이런 거에 대한 뭐 부연 설명보다는 맛을 좀 보고 먹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 좀 다 깔까요? 이게 안 까놓으셨군요. 이거 자 뭐부터 마셔볼까요? 스몰 배치? 여섯 종을 다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그러니까 이거 다 마시기는 좀 도수가 낮은 수도로 한번 가볼까요? 풀프루프가 도수가 높고 높겠죠. 잠깐만 봅시다. 이게 49.3, 48.3, 45.6. 얘가 50도. 아마 50도 넘어. 얘가 46.85도. 앞에 이 두 개가 그래도 도수가 네. 조금 낮네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번 조금씩 네. 마시 좀 볼까요? 일단 가운데 스몰 배치부터 스몰 배치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스몰 배치 달콤한 향수 엄청 달달해요 네. 바닐라가 진짜 엄청 되게 지배적이다 그냥 부드럽게 마시기가 너무 좋은 바닐라가 엄청 촥 퍼지고 멋있고. 뒤에 좀 쌉싸래한 기초 뉘앙스도 많이 나고 풀떼기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런 건 어디 계곡 계곡 네, 가서 이제 삼계탕 백숙. 삼계탕이랑 네, 백숙 같은 거랑 약재 좀 많이 들어가 오케이 네, 그런 거랑 해가지고 같이 한잔 또 생각하면 오케이 저 요거 휴가철이잖아요 밀버번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서 그냥 단 뉘앙스가 좀 더 빠진 아 맛에선 좀 단데 어때요? 더 쌉싸래한 뉘앙스가 좀 더 있네요. 요 두 개, 그러니까 스몰 배치하고 네. 요거 그 스윗 윗 윗 요거랑 두 개만 비교해놨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몰 배치 쪽 이게 조금 더 저는 호 저도 네. 일단 요 두 친구 중에서는 스몰 배치 네. 여기 사실 뭐 흔하게 이렇게 많이 출시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1792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종종 나오긴 하는데 접하기가 그렇죠 네, 쉽진 않은데 자 요 12년 한번 먹어볼까요? 실이 맛있습니다. 스윗 윗 요거하고 12년은 체급이 좀 다릅니다. 이 뒤쪽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싱글베럴, 네, 풀프루프, 네, 버트린 본드 얘네랑 비벼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확실히 좀 중후한 느낌이 있어요. 요거를
그거. 그걸 하신다고? 응. 그걸 합시다. 풀프루프가 그래도 이 1792에서는 네. 인기가 많죠. 네. 저도 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60도대 아닌가? 62.5도네요. 얘가 50도고 보트림 모드는 50도. 여기 아까 40.3도.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453. 네, 싱글배럴. 네. 싱글배럴. 어 근데 뒷 라벨 색상이 다 다르게 네. 이뻐요. 재밌네요. 이런 디테일. 그렇죠. 디테일이 있어. 또. 엄청 그 과실과실한데? 과실이랑 꼬릿한 뭔가가 있는데? 좀 확실히 앞에 달라. 다릅니다. 라인보다는 좀 더 상큼한 그런 뉘앙스가 좀. 그러니까 시트러스 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 전 1등 현재. 아, 현재 1등? 네, 현재 1등 싱글별. 저는 아직. 저는 12년. 현재 1등. 역시 이게 또 뭔가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 근데 아니 저는 12년이 아직까지 밸런스가 진짜 좋았어요. 네. 굉장히 복합적이고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보트림 본드. 본드 한번 가볼까요? 본드. 얘도 맛있네.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수매하는 제품이죠? 본드 향이 실제로 또 법원에서 좀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네. 그런 게 또 관련이 있나 잘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르네 진짜 아무것도 네, 몰랐네 네,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네 미국에서 친구가 법원 이스키를 하나 선물로 줬는데 드림 본드가 좋게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다음에 풀프루프 사실 뭐 가장 기대가 되는 숙감이 별로 없어요. 하나도 안 느껴져요. 별로 안 네.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좀 새콤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뉘앙스 같은. 네. 전체적으로. 이 앞에 이 두 제품은 좀 더 쌉싸래한 그런 풀맛 같은 게 좀 느껴졌다고 하면은 뒤쪽으로 오니까 좀 상큼한 그런 뉘앙스가. 순위 한번 매겨볼래요, 순위? 현재 저는 싱글배럴. 싱글배럴? 네. 좋네요. 마시기도 가장 좋으면서 맛도 있고. 저는 그 이게 참 원래 저 고도수충이거든요. 그렇죠, 완전 풀프로프. 네. 근데 근데 고민이 된다. 고민이 돼. 12랑. 아하.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야. 풀프루프가 풀프루프가 입안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근데 또 그런 그 맛에 또 그 맛에 먹는 거긴 한데 네. 또 버번 위스키 고도수 버번 위스키 또 약간 그런 맛에 마시기도 하는데 이 그 바란스가 굉장히 좋네요 이 12년이 저는 일단 싱글배럴 1등 풀프루프 2등 12, 3등 저는 1등 2등, 3등. 아하. 그래도 뭐 금은동은 맞아요. 저기 하긴 하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좀 아쉽네요. 스윗 윗 이 친구를 참 좀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다섯 종과는 좀 많이 텁텁한 느낌이라고 할까? 뭔가 걸리는 뉘앙스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야. 근데 전체적으로 그 위스키의 결은 비슷한데. 네. 아직 지금 뭐 아직 변동 없으십니까? 예, 뭐 일단은. 저는. 지금 이 둘이 조금 싸워요. 그 풀프루프하고 12년. 근데 뭔가 의외네요. 부모님이라면은 사실
무조건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씁쓸한 게 잡히는데 전 여기서 그러니까 그 씁쓸한 게 있는데 얘가 그게 없어요. 아 맞아요. 불편한 확실히 진짜 마시기가 편하고 그냥 진짜 너무 부드럽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위스키 버번 위스키. 뭐 버팔로 트레이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요 제품. 네. 버팔로 트레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시기 좋고 달달하게 그냥 그렇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뭐 지금 느끼는 1792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조금씩 다 미묘하게 달라서 그런 재미가 좀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좀 종류가 많으니까 비교하면서 그렇죠. 이게 같은 증류소에서 나오는 비교군이 많진 않다 보니까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확실히 좀 재미도 일단 있고 일단 그 와일드 터키 이가 좀 종류가 제가 봤을 때 와일드 터키가 종류가 좀 많죠. 많고 네. 뭐 믹터스도 좀 종류가 좀 다 맞네요. 메이커스만 메이커스 와, 다 맞네. 네. 근데 여긴 6종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거의 와일드 터키 정도 수입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국내 수입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SKU를 보유하고 있다. 네. 근데 가게 제가 하나 궁금한 건 179에 왜 그 취급을 안 하세요? 취급을 했었는데 네. 했었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저도 판매를 하려는 입장이다 보니 좀 더 이제 맛있는 제품을 좀 쓰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니 수급이 좀 잘 안 되는 네 뭐 좀 수량도 좀 적고 이게 좀 옆으로 맞아요 좀 빵빵해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 얄쌍하면은 여러 개를 둘 수가 있는데 얘들은 사실 진짜 이렇게 겹쳐놔야 되는 아, 얘는 이렇게 돌려서 놔야 돼요 이렇게. 이래야 이제 수납이 좀 수납이 용이한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단점인 것 같긴 하네 저희도 이게 백바가 좀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을 여기다 놔야 되나? 이렇게?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왠지 딱 가리기 좋아요 아 뒤에는 혹시 뭐 가려야 되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딱 가리기가 공교롭게도 라인업이 딱 그 좋은 술들이 네. 아 이게 좀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조금 이제 가려야 되는 건 이제 좀 뒤쪽으로 빼고 어허 네. 아닙니다 그런 미터스나 아니요 미터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이제 옐로우 자 어쨌든 뭐 오늘 1792를 6종을 마셔봤어요 이런 기회가 사실은 흔치는 않죠. 네. 그래서 세르히오의 원픽은 오늘의 세르히오의 원픽 179의 원픽은 싱글 배럴. 저는 두목의 원픽은 12년. 12년이 저는 원픽.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가졌네요. 물론 다른 제품들도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뽑자면은 그런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 179는 또 다시 취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싱글배럴 맛있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한다고? 예. 아예 뭐 그래도 좋은 술이니까. 오케이. 물론 사시는 분들도 많고 워낙 또 국내 버번 위스키가 네.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버번 위스키가 많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저는 버번 위스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죠 또 이게 이런 분들이 막 버번 위스키를 잘 많이 찾으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또 꽤나 많은 찾으세요? 분들이 버번 위스키를 찾으셔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요 정도 179의 6종을 마셔봤고 예. 다음번에는